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산골 맛집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보는데 상이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왔어요 저희 집에. 아, 이게 뭘까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열어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 이게 뭐라고 써있죠? 충청북도 향토 음식 경연대회 개최 계획. 그죠? 경연대회 나가시나봐요. 그럼요. 저희가 진천 대표로 지금까지 진천에서도 경연대회가 있었고, 네. 청주에서도 청주 MBC에서 있어서 전국대회가 있었거든요. 오~ 그때는 떨리고, 또 자신이 없었어요. 이 음식에. 네네네. 자기 때 자꾸 나가라 그래서. 네.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셔가지고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두 말 않고 나가야지요. 이제 진성군 대표로 나가야지요. 10년이 넘게 이제 11년째. 네. 제가 11년째 이 잡초밥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나가야죠. 네. 자신있게. 아우, 노하우를 그만큼 쌓으셨는데요. 그럼요. 네. 이제는 자신있게 나가서 진천군 대표로 나가서. 네. 가서 꼭 우승하고 돌아올게요. 아우, 꼭 우승을. 네. 못한다 할지라도 나간다는 데 의의가. 네, 있고. 네. 또 저희 밥상을 알린다는 거. 그렇죠. 자연밥상과 잡초밥상. 잡초는 없다, 독초는 있어도. 잡초가 내 몸을. 네. 살린다. 아시죠? 네. 그래서 무엇으로 나가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여기 한번 반찬을 볼까요? 자, 이게 보세요. 이거 열어볼게요. 이게 뭔가요?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아~ 이게 뭐냐면 엄나무순 돌솥밥이에요. 아, 엄나무순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엄나무순 돌솥밥인데요. 이 엄나무순은 저희가 농장이 많이 있잖아요. 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농장에 엄나무 농장도 있고 굿지뽕 농장, 오가피 농장, 두축 농장, 온 농장 뭐 이렇게 농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 엄나무순이 많이 나올 때가 되면 저희가 이 엄나무순을 두릅 장사가 두릅순 팔아서 엄나무순 사먹는데요. 아, 그 정도로 맛있나 보죠?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 이 매니아층들이 지금 저희 집에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엄나무순을 새로 오신 손님한테 이걸 보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진시까지예요. 아, 소진시까지요. 5월달에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게 다 끝나면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걸로 계속 초장에 찍어 드시게끔 5월달부터는 드리는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이거를 급냉을 시켜서 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몸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 맛에 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걸 먹고 싶어 하거든요. 네. 먹거든요. 그래서 이 엄나무순 돌솥밥으로 이번에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반찬이 전부 다 저희가 기르거나 아니면 야생으로 채취한 것밖에 없잖아요. 네, 반찬이 다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김치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자, 조리대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조리대가 100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그랬죠? 조리대를 말려서 가루를 넣어서 김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김치 조리대를 싸놓으면 이게 숙성이 되면서 굉장히 맛있고요. 아. 네, 그래서 조리대 김치예요. 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짜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사과랑 인삼이랑 같이 한 사과 인삼 짜가치예요. 아, 사과 인삼 짜가치. 네. 사과 인삼 짜가치. 충주가 지금 충주로 대회를 나가는데. 네네네. 충주가 사과의 고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충주보다도 진천에서 사과 짜가치를 갖고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콩잎이라는 거예요. 여성. 네. 유방암 예방에 좋다 그랬죠? 네. 골다공증에도 좋고. 네. 네. 전립선에도 좋고 동맥경화 고지혈증에도. 네. 좋고. 요거는 사랑의 싹이라는 거예요. 아, 요거요? 쓴바귀과인데 위, 간, 폐에 좋고 겨울에는 야생 왕꼬들빼기가 돼요. 자, 이거 네. 뭘까요, 요게? 와, 이거요? 네. 백종원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분들 전립선에 가장 좋고 여성들 부인병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다는 수박. 수박 껍데기예요. 수박 껍데기. 이 하얀 부분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영양소가. 그래서 수박 껍데기로다 반찬을 한 거고요. 요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요거는 뭘까요? 이름이 차
장명채, 긴장자, 목숨명자, 나물채자에서 목숨이 길어진다는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명채고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는 뭐가 드세요? 나물이요? 이거는 개비름이라는 거예요. 개비름. 개비름과 우슬을 같이 한 거예요. 개비름하고 우슬이 있는데 우슬은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통에 우슬 뿌리를 많이 먹는데 저희는 잎사귀도 먹어요. 오, 요 아주 지짐이가 이거는 이 저는 네. 일단 가루는 그 돼지감자 가루, 마가루가 일단 기본 베이스예요. 네네. 강황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민들레하고 자소엽이 들어가 있어요. 아. 민들레랑 자소엽 영양이 있겠죠? 요것도 자소엽, 민들레, 돼지감자 이런 걸로 다 잎사귀로 다 튀긴 거예요. 야생으로 다 야생초로. 그리고 간의 독에는 민들레도 있고 뭐 돈나물도 있고 많은 게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황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황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된장이 아니라 작두콩 된장이에요. 작두콩은 염증에 좋죠? 위염, 그렇죠. 장염, 네네. 비염. 네. 황태원님 드셔야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야생 뽕잎이에요. 삼뽕잎. 아, 요게요? 예, 삼뽕잎이에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돼지감자 잎사귀예요. 돼지감자 잎사귀요? 예, 와. 돼지감자 잎사귀도 나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장아찌 같은데. 이거 질경이하고 호박 말랭이를 한 거예요. 질경이 호박 말랭이요? 네, 질경이 호박 말랭이에요. 와, 별미겠는데요? 이거는 호박잎하고 보라색 뭐 가지고추 예, 그렇게 해준 거고 된장은 작두콩 쌈장. 네네. 이거는 어술이라는 거예요. 어전에 수라상에만 올렸던 귀한 산당귀과라 해서 피를 굉장히 맑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 임금님 밥상에만 올라갔다 해서 어술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런 것들은 저희 집에서만 드실 수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세요? 네. 아우, 배가 막 고파오네요. 그죠?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좋아 보이죠? 네네. 아우. 이 밑에는 조리대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강황가루. 강황가루로 같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야관문 물을 넣은 거예요. 야관문. 색깔이 그래서. 그죠? 색깔도 이쁘죠? 예. 네. 조리대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걸로 요렇게 하셔갖고 향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지금 향 느껴지시나요? 아우, 이제 냄새가 나요. 나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또 버놔요. 이거를 약초물을 또 야관문 부치뽕 물을 붓거든요.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못 붓고 있고요. 네네. 여기는 간장을 넣어서 비비는 거예요. 간장을 넣어서. 네. 제가 한번 비벼볼까요? 네. 간장을 한번. 자, 비빕니다. 자, 비벼볼게요. 와, 맛있겠어요. 맛있어 보이죠? 네. 자, 이것만 갖고도 다른 반찬 필요 없지만 저희는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 너무 향기로워요. 네, 너무 오늘도 맛있어요. 이렇게 와 경연대 나가는 상차림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대회 나가셔서 뭐 우승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참가하는 의미를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